08년도 문제네. 법규 명령에 대한 법원의 위헌 위법 결정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에 하나여 적용이 거부된다. 법률은 헌재가 위헌 결정 때리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지만 법규 명령이 법원에서 위헌 위법 때리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당해 사건에 하나여 적용이 배제된다 그랬잖아요. 맞네. 2번. 그래서 4번과 같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법규 명령이 헌법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되면 대법원은 그 사유를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하나요? 관보에 기재해야 되잖아. 행안부에 통보해야죠. 더럽게 냈죠. 이렇게도 낸다. 그래서 4번이 X네. 2번. 우리 국회는 국회법상 제출제도를 통하여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다. 국회 제출제도 있었죠. 영국 같은 그런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3번. 헌재는 법무사법 시행규칙과 관련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명령규칙도 헌법재판소의 심사권을 인정하였다. 그렇죠? 맞네.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렇게 풀면 됩니다. 자, 한 문제만 풀죠. 시간이 없으니까. 5개월 동안 할 게 아니니까 우리가. 자, 212페이지 2장 행정행위로 가자. 그렇죠? 자, 이제 입법했고 행정행위를 할 차례다. 법 만드는 거고 이번에는 행정행위. 이 말은 법률행위, 민법에서 쓰는 말을 빌려온 거예요. 행정과 관련된 법적인 행위 이런 뜻이야.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다 여기 들어가요. 운전면허, 허가, 영업정지, 면허 취소, 여권 발급, 일방적으로 발급해 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시험시 합격하면 공무원 임명해 주죠. 임명. 여러분들이 마을버스 사업하고 싶으면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돼요. 이런 면허 내주는 거. 이런 게 다 행정행위야. 행정행위. 건축허가 뭐 이런 거. 자, 이게 다 행정행위야. 그러면 우리가 건축법상 허가 따로 배우고 운전,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배우고 이런 걸 따로 다 배울 수가 없잖아. 공부를. 그렇죠? 천 몇백 개가 되는 법률이 있는데 그걸 다 배울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행위다. 이런 건 다 행정행위니까 행정행위는 이런 거다. 이런 행정행위는 이런 종류가 있고 이런 성질이 있고 이렇게 해야 적법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권리구제 받는다. 이렇게 공부를 해두면 어때요? 식품위생법상 허가도 행정행위니까 이런 이론에 적용을 딱 적용해버리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뭐 낚시 허가 제도가 생겼다 하더라도 낚시법상 허가는 행정행위니까 이런 이론에 그대로 적용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공부를 행정행위란 이름으로 일반적인 이론을 쭉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각각의 경우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을 배운단 말이야. 이런 행위들이 다 행정행위니까. 자, 독일에서도 이 행정행위란 말은 어떻게 나왔냐면, 자, 프랑스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프랑스는 무슨 재판소가 있었죠? 꽁세유 됐다라는 행정재판소가 있었단 말이야. 자, 여기에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하는 행위를 이 재판소로 보내서 재판을 받는단 말이야. 이 행위들을 다 모아봤더니 어때요? 이런 권력적인 행위들을 다 모아봤더니 이런 것들이더라. 그죠?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모아서 이름을 붙여준 거야. 행정행위라고. 독일에서,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는 이 각각의 개별적인 행위들은 이런 행위니까 이 행위는 이런 성질을 가진다라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재판의 대상이 되는 행위들을 모아서 행정행위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거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려고 이런 행정행위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행정행위는 다 어떤 행위냐면 이런 거예요. 다 행정청이 하는 행위야. 다. 행정청이는 뭐라 그랬어요? 행정기관들 중에 짱들이죠. 짱들. 자, 여러분 건축허가 보면 행정기관들 중에 구청장이라는 이름으로 허가가 나와. 영업정지도 구청장, 면허취소는 도로교통법상 지방경찰청장의 이름으로 나와. 자, 따라서 이런 행위들은 다 행정청의 이름으로 나오는 행위들이야. 그 다음에 다 당연히 법을 기초로 해서 나오겠죠. 건축법, 뭐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뭐 여권법 이런 법에 기초해서 이런 행위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다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행위야. 구체적 사실의 반대말이 뭐야? 추상적. 추상적은 그러니까 행정행위가 아닌 거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행위라야 행정행위가 된다. 추상적인 행위는 이건 뭐야? 법이잖아, 법. 따라서 입법은 행정행위가 될 수가 없지. 그래서 구별되는 말로 이미 입법은 배운 거야. 행정입법은 일반적 추상적이니까 행정행위가 아닌 입법인 거지. 행정행위는 구체적이라야 된단 말이야. 구체적이란 게 뭐야? 하나의 사건으로 탁 나오는 거. 몇월 며칠자로 누구한테 허가, 몇월 며칠자로 영업정지, 그렇죠? 이렇게 탁 나오는 게 이게 구체적 사실에 관한. 반대말 추상적. 추상적은 행정행위가 아니라 입법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적인 행위라야 돼. 법적인 행위가 아니면 행정행위가 될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사실행위지. 법적인 행위의 반대말이 사실행위야. 우리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혼이 돼요. 부부가 된단 말이야. 근데 결혼식은 다 올렸어요. 근데 혼인신고는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그런 걸 뭐라 그래 우리는? 사실혼이라 그러지, 사실혼. 근데 사실혼도 어느 정도는 뭐 상속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조금은 효력을 줘요. 그 대신 이제 상속인이 없을 때 아들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사실혼인 처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사실혼인 처한테 예외적으로 민법에서 조금 상속권 줍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부부는 아니야. 자, 그런 의미가 사실이다 이거죠. 사실이란 말은 뭐에 무슨 뜻이다? 법적이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마행이지. 그냥 행위.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행위는 행정행위가 될 수 없죠. 도로를 깨끗이 청소해주는 행위. 도청이 아니라 도로 청소행위. 이런 것들은 행정행위가 아니라 사실행위다. 이 말. 육교를 설치하는 행위. 이런 것들.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주는 행위. 많이 해주죠. 눈도 치워주고. 이런 행위들은 그냥 행위야. 그냥 행위. 행정행위가 아니고. 뭔가 법적인 행위라 해야 돼. 허가가 나오면 그 사람한테 이제 뭐 그걸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영업정지가 나오면 영업을 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나오는 거야. 이건 다 법적인 행위다. 의무가 나오는 거야. 권리 의무가 나오는 행위를 우리는 법적인 행위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항상 이 행위는 뭐야? 외부에 대한 행위라 해야 돼. 국민에 대한 행위라 해야 돼. 국가기관 안에서 일어나는 건 행정행위가 아니야. 그렇죠? 외부에 국민에 대하여 이 말이야. 국민에 대하여 직접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을 우리는 법적인 행위, 이런 걸 행정행위라 그런다 이거죠. 자, 허가가 나오면 허가 권리가 생기죠. 영업정지가 나오면 의무가 나와요. 여권이 발급되면 그 사람이 그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어떤 지위를 증거력을 줄 수가 있어요. 증거력을 줄 수 있다면, 그런 어떤 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면, 자, 그런 행위들을 다 법적인 행위라 그러고, 행정행위는 다 그래야 돼요. 또 행정행위는 권력적인 행위라 해야 돼. 권력적이란 말이면 위에서 밑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행위라 해야 돼. 국가가 우월한 지위에서 너 이제 엄마 아직은 운전하지 마. 이제 면허시험 통과하면 이제 운전해도 돼. 허가 이렇게. 권력적으로 일방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거죠. 너 이제 영업 3개월 동안 하지 마. 그렇죠? 이런 게 다 행정행위다. 그렇죠? 국가가 우월한 지위니까 뭐야? 여권도 발급해주는 거야. 이거 갖고 나가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다 인정해줄 거야. 내가 친구한테 여권 발급해줄 수는 없잖아. 그렇죠? 우월한 지위에서 발급해주는 거지. 권력적 행위라 해야 돼. 따라서 반대말이 뭐야? 권력적의 반대말. 비권력적이지. 반권력적 하지 말고 비권력적 행위. 도로 청소하는 게 권력적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행위고 비권력적이니까 역시 행정행위가 아닌 거지. 그렇죠? 비권력적인 행위는 행정행위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단독 행위라 해야 돼. 단독. 혼자서 일방적으로 하는 행위라 해야 돼. 자, 단독 행위의 반대말은 뭘까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행위 말고 두 사람이 하는 행위. 그게 뭐예요? 계약. 계약은 행정행위가 될 수가 없지. 그 다음에 조합 만드는 거. 합동행위라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은 행정행위하고는 구별되는 행위들이다.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는 공법상의 행위라 해야 되겠죠? 사법상의 행위는 행정행위가 될 수가 없죠. 이렇게. 자, 이런 성질을 가지는 행위들이 이제 이런 게 행정행위다. 행정행위. 자, 따라서 이런 성질을 가지는 행정행위론을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면 그 밖의 행위 형식 이렇게 해서 뭘 배웠냐면 입법은 이미 배웠고요. 그렇죠? 그 밖의 행정행위 말고 다른 거. 그 다음에 사실행위를 배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도 배우고 합동행위는 어떤 건지 사법상 행위는 어떤 건지 이런 걸 비교해서 하나씩 조금 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많고 행정행위가. 그렇죠? 그래서 행정행위론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행정법에 있어서는 거의 다 일방적인.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대부분이 다툼이 생기게 돼요.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를 안 내주는 거야. 이런 일. 그 다음에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영업중지가 나오는 거야. 그렇죠? 다툼이 생기죠. 그렇죠? 내가 술도 안 먹었는데 면허 취소가 나왔어요. 그렇죠? 요금 발급하러 갈 때 너는 요금 발급 못 해줘. 세금 안 냈다고. 말이 되나 이거죠? 다툼이 생기겠죠. 그렇죠? 시험에 합격했는데 공무원 임명을 안 해줘요. 그렇죠? 면접을 봤는데 뭐 이상한 걸 물어보는 거야. 그렇죠? 우리나라의 주적은 누구냐 그러길래 나는 미국이다 그랬더니 임명을 안 해줘. 아이씨, 북한이라고 얘기를 안 했다고. 그렇죠? 그거 가지고 과연 공무원 임명을 안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행정행위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이제 잘 우리가 정리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행위론이 제일 오랫동안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양이 제일 많고 이것만 잘 해놓으면 나머지는 쉬워져요. 아주 쉬워져요. 자, 그래서 이제 행정행위를 가보시면 자, 행정행위란 어떤 거냐? 의. 자, 행정행위는 어떻게 나오게 되었느냐? 대륙법계에서 영미법계에 나눠지네요. 대륙법계는 행정행위 개념은 실정법상의 것이 아니라 학문상의 개념이었다. 실정법상이란 말은 실제 법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었고 학문상, 교과서에서 학문할 때 강학상, 학문상 같은 말이에요. 그럴 때 쓰는 용어다. 행정재판제도를 가진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대륙법계 국가에서 형성되었다. 처음에 즉 행정주체의 행정활동 중에 다른 활동과 좀 구별되는 법률에 적합해야 된다, 공정력이 있다 이런 어떤 특수성 이런 행위들을 모아서 경험적, 목적적으로 그런 행정행위란 개념을 만들어서 그렇죠? 행정재판의 대상으로 한 것에 유인조한다. 자, 그런 행위들은 당연히 재판으로 갈 수 있었다. 자, 행정재판의 대상 살짝 줄거놓으시면 되고 영미법계는 영미는 행정재판제도가 따로 없었죠. 행정법도 처음부터 발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행정행위란 개념이 구성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근데 이제 오늘날은 조금 특이한 행위로서 행정행위란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자, 첫째, 두째 줄이죠. 처음에는 행정행위란 개념을 구성할 필요가 없었으나 나중에 나왔다. 행정법도 나중에 발달하였다.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익혀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개념이에요. 다른 말로 강학상의 개념이야. 반대말로 실정법상의 개념 X야.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실정법에는 우리가 나눠드린 식품위생법에도 아무리 조문을 뒤져봐도 행정행위란 말은 안 나와요. 허가, 뭐 영업정지, 뭐 취소명령, 뭐 폐쇄명령 이런 말들이 나오지 행정행위란 용어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실정법상에는 허가, 인가 이런 용어를 쓰고요. 실제 행정행위란 용어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문상의 개념이다. 다른 말로 강학상의 개념이다. 자, 그러면 이런 행정행위 개념이 왜 필요하냐? 나중에 이 행정행위가 쟁송의 대상이 되거든요. 또 행정행위는 특수한 성질이 있어요. 나중에 배웁니다. 공정성, 존속성 이런 성질이 있어요. 나중에 배우면 저절로 알게 돼. 넘어가면 돼. 그냥. 그 다음에 행정행위 개념.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자. 행정행위는 실정법상의 개념이다. X. 강학상의 개념이다. 동그라미. 별표. 그렇죠? 그러면 행정행위는 어떤 걸 행정행위라고 부를 것이냐? 자, 어떤 교과서에는 한 학설이 한 4개 정도 돼요. 근데 지금은 통설만 알면 돼. 최협의의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을 집행하는 행위로서 권력적이고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로 말한다. 행, 법, 구체적의 구, 법집행의 법, 권력적의 권, 단독행위인 단, 공법행위의 공, 행정행위 개념의 양가로 2번, 213페이지. 여러 견해가 대립되지만, 거기에 행법, 구법, 권, 단, 공. 외울 필요는 없는데,
자, 일반적으로 그런 게 행정행위다 그죠. 행정법의 가장 중요한 게 행정행위인데 행정행위가 뭔지 감이 잘 안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행법, 구법, 권당공 이렇게 해놓으면 아, 행정청이 해야 되고 구체적 사실이어야 되고 법적 행위라 해야 되고 권력적이라 해야 되고 단독행위, 공포행위 이렇게 유식하게 보인다. 이게 이제 행정행위다. 자 그러면 행정행위란 건 어떤 건지 개념 요소, 행정이란 개념은 어떤 걸 담아야 되는지 첫째 행정청이 행위를 해야 돼. 자, 그래서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하는 행위다. 우리 절차법에도 행정청을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이런 권한을 기관이나 그렇죠? 기타 이위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기관 또는 사인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나중에 배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아는 행정청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기관 중에 짱들. 그 다음에 행정청은 어떤 자들의 행정청이 되나요? 조직법상 행정청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만 행정청이 되는 게 아니라 공무수탁사인도 행정청이 될 수 있죠. 둘째 줄에 공무수탁사인도 행정청에 포함된다. 살짝 주권 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행정청은 단독 한 사람만 행정청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명 위원회가 곧 하나의 행정청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단독기관인 경우가 보통이나 합의제 기관도 행정청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동그라미.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행위에 한하므로 입법부로서의 국회행위 법 만들고 재판하는 건 행정행위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국회나 법원의 기관도 행정청의 기능을 할 때는 행정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즉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직원들을 임명한다.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직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때린다. 이런 건 다 행정행위가 되는 거죠. 그때는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게 되겠죠. 자동결정은 나중에 배웁니다. 자동결정도 행정행위의 일종. 나중에 배우는 거니까. 자, 이 부분은 나중에 피고적격하고 연결이 되니까 일단은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도 넘어가세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장에 대하여 불신임 의결을 했어요. 지방의회에서. 자 그러면 이 불신임 의결이 있게 되면 이 의장은 어떻게 되죠? 이제 지방의장의 지위를 잃게 돼요. 이제 이런 게 일방적으로 불신임 의결을 통해서 잃게 만드는 거니까 이런 게 행정행위단 말이야. 다른 말로 처분이 되는 거죠. 따라서 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때 피고는 누가 될까요? 이 처분을 한 행정청은 누구예요? 누가 불신임 의결을 했죠? 지방의회 자체가 한 거잖아. 그러니까 행정청은 누구야? 지방의회가 행정청이 돼요. 피고도 이때는 누굴 피고로 세워야 돼요? 소송 제기하려면 이 지방의회 의장은 피고란에 누굴 써야 돼? 지방의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지방의회. 왜? 그 사람이 의결을 때린 거니까. A급인데 나중에 피고적격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법적인 행위라 해야 되겠죠? 사법적인 행위는 안 되겠죠? 공법상의 행위여야 된다. 다만 공법적 효과만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사법적 효과가 발생할 때도 있어요. 나중에 광업허가를 배우면 광업권이라는 물권인 사건이 생기거든요. 이따가 배우면 돼 나중에. 저줄로 알게 되고. 자 따라서 행정청의 법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물자 구매 행위, 영리 활동하는 행위, 사법상 계약 맺는 행위 이건 당연히 행정행위가 아니지. 사법상의 행위니까. 2번 동그라미 정도. 그 다음에는 이제 외부에 대하여 직접 법적 효과를 가져와야 돼. 자, 법적 효과에 발생시키거나 변경을 시키거나 소멸을 시키는 그런 행위라 해야 된다. 따라서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단순한 사실행위와는 구별된다. 사실행위와는 구별 줄쳐놓으면 되겠네. 그 다음에 외부에 대하여 직접 법적 효과를 가져와야 되니까 니언이 별표죠. 행정조직 내부의 행위는 법적인 규율행위라 하더라도 행정행위가 아니다. 별표. 디귿. 다만 특별권력관계 내부지만 구성원의 지위와 관련된 행위, 징계를 때린다, 파면을 한다 이런 거는 당연히 행정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구체적 사실에 대한 규율행위라 해야 돼. 자 아까 구체적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어요? 추상적, 그렇죠? 추상적의 그 입법이 바로 일반적 추상적이잖아요. 자, 요 도표는 나중에 235페이지에서 다시 돌아와서 볼 거야. 입법의 추상적, 그것만 하나 알아두고 다시 올 거다. 그죠?
그 다음에 권력적 행위라 해야 되겠죠.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법적인 행위라 해야 돼. 따라서 2번 일방적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 행위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이나 합동 행위는 행정행위가 아니죠. 구별된다. 다만 3번이 별표야. 행정행위가 있으려면 상대방의 동의나 신청이 필요하죠. 여러분 운전면허가 그냥 나오나요?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런 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어디? 공법상 합의를 보는 거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의견을 조율해 가는 거야. 근데 운전면허는 뭐예요? 그 사람이 신청은 해야 되지만 일방적으로 면허를 내주는 거니까 이거는 행정행위이지 공법상 계약하고는 다르다 이거지. 나중에 또 나오겠죠. 일단은 3번은 별표. 그 다음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 허가를 거부하는 거, 허가 거부도 역시 행정행위요. 거부 처분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행정행위를 더 배우고 나면 또 더 쉽게 이해가 돼요. 지금 여러분 행정행위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건데 나중에 처분 개념할 때 또 똑같이 얘기가 됩니다. 그때 가서 또 하죠. 구별 개념은 행정계획은 어떤 건 당분간은 행정행위란 말하고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분이라는 말하고는 다른 것도 있지만 똑같다는 건 아니고 거의 똑같다. 그렇죠? 거의 똑같다. 그렇죠? 그래서 행정행위 처분은 그냥 같이 써자 이 말이에요. 지금 행정행위를 공부하는데 214페이지 제일 위에도 행정처분의 일종 이런 말을 쓰거든요. 처분이 뭐예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 행정행위가 거의 99.9%가 처분이야. 그래서 행정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처분이 중요하듯이 같은 말로 생각하고 공부를 하자. 그래서 쟁송법상의 처분하고 꼭 같지는 않으니까 이제 견해가 대립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뭐 처분하고 행정행위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갑니다. 나중에 어디서 처분 배울 때 다시 돌아와서 정리할 거다. 다음 3번 217페이지로 가면 돼요. 행정행위는 어떤 이 행정행위란 말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어떤 기능을 하느냐. 실체법상 권리 의무를 명백하게 한다.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나중에 행정행위에 있어서 이행 안 하면 집행이 가능하다. 쟁송의 대상이 된다. 나중에 행정행위를 다 배우면 저절로 아는 것들. 뭐 기능이 아닌 것은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나중에 그 자체로 공부하면 돼. 몰라도 돼. 그 다음에 2번 행정행위는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행정행위를 할 때는 항상 법에 적합하게 해야 돼. 그 다음에 행정행위는 무효를 제외하고는 일단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해. 그 다음에 행정행위는 일정한 경우에는 못 다퉈요. 또 취소도 못해요. 어떤 경우는 강제도 직접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권리구제 수단은 행정행위에 대한 권리구제는 손해전보제도가 있고 쟁송제도가 있어요. 나중에 4편에서 배워요. 자, 그러면 이 행정행위 특수성은 이따가 행정행위의 효력에서 자세하게 배우는 거예요. 공정력이 뭐고 존속력이 뭐고. 자, 어쨌든 2번은 별표는 해놔야 되겠네. 다음 중 행정행위의 특수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사적 자치가 지배한다. 그러면 X죠. 사적 자치가 뭐예요? 저들끼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야. 행정행위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법에 엄격하게 영업정지 때릴 수 있다 그래야 영업정지를 때릴 수 있고요. 법에 딱 기초해서 행정행위는 해야 돼. 근데 사법상의 행위는 사적 자치가 인정되니까 지멋대로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은 그 정도밖에 나올 게 없어요. 행정행위 특수성이 아닌 것은 공정력, 존속력 3번에 사적 자치의 지배 뭐 이러면 X 이렇게 하죠. 저절로 나중에 알게 됩니다. 어쨌든 별표는 하나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종류다. 종류인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 종류는 종류인데 자 뭐 어떡하겠어. 다음 주까지는 좀 힘들어. 행정행위론까지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의 몫이야. 그냥 자주 보고 눈에 익혀서 외우고 또 판례 같은 거 익히고 뭐 문제 많이 풀어봐서 실수하지 않고 그렇게 공부하면 돼요. 뭔가 설명이 많이 필요한 게 없어요. 이론이 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음 주까지는 이 행정행위론은 조금 이론이 많기 때문에 설명도 좀 들어야 되고. 자, 따라서 행정행위론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예습을 좀 하고 공부를 해라. 행정행위론은 네, 다음 주까지는. 그래서 다음 주에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 하냐면, 그러니까 예습을 혼자는 못할 거 아니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미 한 사람들은 혼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안 되면 동영상 그 부분만 좀 찾아서 들으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동영상을 미리 한번 쭉 듣고 오란 말이에요. 그 진도 페이지에 해당하는 265페이지까지 한번 예습을. 어? 내일인데? 오늘 몰라 알았어요. 자, 수고하셨어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